먼저 우리 김민수 대표께서 내일장 그 공략할 종목 말씀해 주시기 전에 지난번에 우리 좀 주목했던 종목 중에 리뷰하실 게 있다면 좀 리뷰하고 넘어가겠습니다. 네, 종목 중에 강남 제비스코라고 하는 네, 앵커님 닮은 똘똘한 종목. 강남 제비스코. 예, 예. 네. 그 종목을 말씀드렸었는데 어제 그저께 주가 탄력들이 강합니다.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어떤 자산주에 대한 그리고 또 관자재와 자산주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바라본다라는 시점 쪽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러면 다시 신고가 영역이 펼쳐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차익 매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크게 한 3만 2천 원대 안쪽까지 흔들릴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라고 봐야 되겠고요. 그런 쪽에서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단계 레벨업되는 한 3만 7, 8천 원대까지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여전히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자 보유 의견 강남 제비스코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내일장 시초가 공략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? 네, 내일 봐야 될 종목 중 하나를 하나기술로 정해봤는데요. 네. 이 회사 같은 경우 최근에 2차 전지 쪽이 뜨거운데 2차 전지 쪽의 소재 쪽이 강했었죠. 그런데 이제 소재 쪽에서 장비 쪽으로도 넘어갈 가능성을 생각해보면서 지켜봐야 될 종목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오늘 좀 눌렸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고요. 특히 파우치형 전지 쪽에서 조립 공정 장비 중에서 이 패키징 쪽은 삼성 SDI 독점 공급합니다. 그래서 요즘에 삼성 SDI형 어떤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활발한데 이런 쪽에 같이 편승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고요. 또 하나 전액 주액기라고 하는 쪽이 국내 배터리 3사뿐만 아니라 일본의 무라타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과점적인 공급들도 부각을 받을 텐데 최근에 주가가 좀 부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적이 안 나왔습니다. 근데 아마 2분기부터 실적이 가시화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.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하반기까지 실적 변화가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영업이익 350억대로 흑자 전환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. 올해보다 내년이 더 기대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확장세는 더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고요. 따라서 지금 가격대 오늘 나왔던 부분들 중에서 한 단계 레벨업되는 한 지난 4월 달에 나왔던 고가 영역이 8만 1천 원까지 있는데 그 정도 부분까지 생각하면서 한 8만 원대 말씀드리고 싶고요. 손절가는 6만 1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자, 우리 정태근 팀장께서도 리뷰 종목 있으면 해주시고 내일장 시초가 공략할 종목까지 전해주시죠. 알겠습니다. 쭉 가겠습니다. 네. 일단 천보 같은 경우는 목표가 오늘 200원에 못 미치는 각이 나와서 좀 아쉬운데 그러네요. 일단은 뭐 천보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현재 차트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뭐 적당히 수익 실현하고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고요. 보유자의 영역에서 이제 수익률 준비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으로 짧게 마무리하고요. 네.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종목이 이제 고려아인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. 일단은 뭐 그 김민수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최근 2차 전지 소재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대한 관심은 높을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고려아인이 이제 좀 재련업 그러니까 비철금속 관련주라기보다는 이제는 또 2차 전지 관련주로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. 뉴스를 참고하시면 아시겠지만 그 LG그룹과 전구체 생산인 합작사를 설립을 했습니다. 네. 그래서 공장은 어쨌든 울산이 상당히 유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LG그룹이 이제 구미의 양극재 공장을 만들 거고 그리고 이 양극재 원료가 되는 또 전구체를 만들기 위한 니켈 공장이 그러니까 고려아인의 그 자회사인 캠코가 있는 위치가 울산 원산 국가산업단지에 있기 때문에 울산이 가장 유력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기존의 재련업이라든지 전구체 산업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좀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삼성 SDI 같은 경우 지금 자회사 STM을 통해서 전구체 생산을 하고 있는데 8월 달에 중단이 된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수혜는 이 에코프로 자회사와 그러니까 에코프로와 그리고 고려아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. 전구체 같은 경우 특히나 중국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저 다변화를 위해서 앞으로 전구체를 생산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 상당히 큰 수혜가 예상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자회사 캠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회사 캠코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황산 니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니켈 같은 경우는 고하이 니켈 쪽으로 가게 되면 리튬을 많이 품을 수가 있고 주행거리가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이 니켈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도 확보가 되게 되면서 앞으로 2차 전지 부분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매수가 같은 경우 48만 8천 원을 잡았는데 장 후반 쪽에 좀 더 상승을 해서 내일 쪽에 뭐 시가 쪽 말고 조금 장 중에 저가 부분에서 매수를 하시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.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54만 원, 손절가는 47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자 두 분 전문가 의견 참고하셔서 내일장 시초가 공략 성공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 두 분 분석가 전망 오늘도 고맙습니다.